김영희 PD가 큐 만져가지고 뛰어드는 게 한두 가지가 내 미국에 가서 잡혀갈 뻔했어요. 그 박찬호 선수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그 인터뷰 약속도 안 해놓고 약속했다고 키워줘가지고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그러면 아니야 씨발 미국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진에 예약이 안 됐으면 난 딱 영어를 모르니까 박찬호 선수도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근데 그때 이경규 씨가 그 에피소드가 그래서 화제가 돼가지고 CNN에 전 ABC. ABC입니까? ABC 방송국. 아, 방송국에 뭐 날이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날이라니? 안구! We found other issues on their various agendas. While the man on the left is a Korean comedian. My name is Lee Kyung-kyo, Korean famous comedian. Thank you very much. Sir. See you later. What will you do for us now to entertain us? Magic Eye Show. The Korean Magic Eye Show. Magic Eye Show, yeah. I'm fine. Thank you. The Korean Magic Eye Show. Did you see the Korean Magic Eye Show? He's back and forth. Oh, I can't do it, but that's what he's doing. He's very, he is the funniest comedian in Korea. All right. Good to have you on. Okay. 네, 그래가지고 ABC 나간 게 그 이게 스타디움 있잖아요. 그 내려가면 안 돼요. 안 내려가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웨이터 보고 있잖아요. 약속돼 있다고. 나비는 타이 메고 그 야구장을 돌아다니니까 그 미국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동양에서 온 사람인데 야구장에서 웨이터 보고 있고 돌아다니니까 이상하잖아요. 아이고 불러가지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민병철 박사님이 예. 영어가 되잖아요. 아. 한국에서는 코미디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날 잡더니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 하나 웃겨달래. 뭐 있어야지. 아, 매직 아이쇼.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오랜만에. 큐. 큐를 주면 무조건 뛰어들어. 무조건